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CES에는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현대차는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메타 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이동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동차가 가상공간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고,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구현된 가상공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동차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되기도 하고, 업무를 위한 회의실이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CES 현장에 자동차 대신 인공지능 로봇들이 전시된 이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현대중공업도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과 선박 개발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친환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 이상 경유를 사용하는 중공업 장비가 아닌 전기로 작동하는 중장비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증강 현실 기술이 널리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빌리티 기기를 탑승한 인간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증강 현실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운전자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제시하면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이나 운전자의 편의성을 아주 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빈페스트와 같은 신생 전기차 브랜드를 여럿 접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혁신 기술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022 CES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